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면서 같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좀 찬양 잠깐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 옆에 계신 분 손잡고 양손에 손잡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 어깨동무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대학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물론 지금도 청년 같이 보이겠지만요, 제가 더 청년 시절 때 여러분 같은 이제 대학교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이제 한 사건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방배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서초구에 방배동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는데, 제가 살던 옆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가 한동안 뭐로 유명했냐면은 이 카페 골목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잘 모르시죠? 예, 한동안, 근데 이제 그때 80년대니까는 카페 골목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커피 팔고 차 파는 그런 카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카페가 정상적인 카페가 아니라 술을 팔고 또 퇴폐 영업을 하는 조금 이상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배동 카페 골목에 무려 600여 개나 되는 그런 이상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고, 놀라운 것은 그 카페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특히 젊은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몰려와서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퇴폐 영업도 하고 그러니까는 밤마다 완전히 그냥 술판이 되고 또 막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굉장히 이제 죄악의 도시가 되고 만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동네 많은 이제 교회 어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런 모습을 보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이제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지 말고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만들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방배동과 이제 제가 속한 동네 열두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동네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동네 기도회. 그 기도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 방배동 카페 골목이 정화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고, 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새벽에 같이 이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그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열심히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이제 같이 연합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회를 순회하면서 연합 찬양 집회를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연합으로 막 찬양을 하고 또 그 동네가 정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 카페 골목에 수많은 술집과 이상한 카페들이 하나 둘씩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말같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옷가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꽃가게 같은 이제 일반적인 가게들이 그 자리를 점점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때를 맞춰가지고 정부에서는 심야 영업 금지령을 내렸고 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 거리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건전한 거리로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이제 건전한 거리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굳이 뭐 그렇게 꼭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굳이 꼭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든지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 예배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론 말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린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하는 가운데서 다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나도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미스바 대집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한 마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각성 운동을 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금 살려주실 것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외치면서 영적 각성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우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요.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수많은 땅들을 다시금 회복하였고 또 이스라엘 전역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간구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120명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하늘에서 불꽃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그들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들 모두가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가면은 모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이 또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이들이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하고 어렵고 또 이제 힘들게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만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배아파하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에 관한 복음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니까는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였냐 하는 그런 막 여론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니까는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으로 막 이제 도피해서 이제 그곳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이제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는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아, 야고보도 죽였는데 저렇게 야고보를 죽였을 때 저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는 베드로까지 죽인다고 한다면은 내가 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베드로의 양 옆에는 군인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옥 밖에서는 그 감옥 밖에서는 또 다른 군인들이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를 쇠사슬에도 가두고 이렇게 채우고 또 양 옆에는 또 군인들이 함께 자게 하고 또 옥 밖에서는 또 다른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고 왜 이렇게 과잉적으로 이렇게 오버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려고 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 이제 지도자들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중상모략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빈 무덤에다가 돌 무덤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 밖에는 그 무덤 밖에서는 이제 중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그 돌무덤을 깨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들 옥에 가두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는 그 사도들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 밖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또 이상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떻게 무덤에서도 나오고 옥 안에 있는데도 어떻게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한 망신을 당하고 굉장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지금 베드로를 지금 옥에 가뒀다 할지라도 저 베드로도 또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쇠사슬에 단단히 채우고 또 베드로의 양 옆에 군인들로 하여금 함께 지키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옥 밖에서도 또 다른 군인들이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그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앞길을 또 가로막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우리의 길을 또 방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도 부활하셨던 것처럼 또 많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히면서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다고 한다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이 교회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 만일 큰 위험이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우리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굉장한 지금 위기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헤롯 왕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인데 만일 누군가가 저기 지금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신고를 하다고 한다면요 그 많은 성도들은 큰 위기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겁을 내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한마음이 되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5절 말씀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많은 위기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은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돈이 있는 그런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중에서 이제 매가 이렇게 뜨면요, 독수리과 있는 매가 이렇게 뜨면요 암탉은 자기의 새끼들, 병아리 새끼들을 자기의 품 안으로 모읍니다. 야 니를 빨리 이리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하면서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의 품으로 모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혼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태산 같은 큰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시고 이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 천사가. 그리고 잠들어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내일이면은 사형장에 끌려갈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큰 시험을 앞둔 사람은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예, 밤을 새워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내일 죽을 운명에 있는 그 베드로가 너무나도 곤하게 너무나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깊은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나 평안해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도 예,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건요 천사가 들어오니까는 베드로의 손에 손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는 그 천사 인도하실 받아서 예, 천사의 뒤를 따라갈 때마다 모든 옥문이 하나씩 하나씩 철커덕 철커덕 열리면서 베드로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가운데 보내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또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케냐에서 이제 큰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케냐에 있던 많은 원주민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독교인들을 막 미워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막 죽이고 선교사들을 막 죽이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한 밤중에 차를 타고 어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 선교사님이 나와서 자동차를 막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요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자동차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이제 잠을 이제 자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후에 미국으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휴가를 떠나는 그날에 케냐의 어떤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그날 밤에 이제 차에서 잠을 주무실 때 혹시 무슨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때 원주민 세 사람이 선교사님 가족을 죽이려고 그 차에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16명의 사람들이 차 밖에서 그 차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16명이라뇨? 우리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들밖에 없었는데 하면서 그냥 웃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런 것을 묻습니다. 혹시 선교사님 혹시 케냐에서 어려운 일 당한 일 없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월 23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차 안에서 이제 잠을 자던 그 날이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부담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함께 이제 기도하는 성도들을 함께 불러 모았습니다. 16명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까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그 16명의 사람들이 그 차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순간에 미국에서는 목사님과 16명의 성도들이 그 선교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요. 세상 모임에서는 함께 회식을 하면서 함께 같이 힘을 얻습니다. 또 세상의 모임에서는 노래방을 간다든지 또 술집에 가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진정한 영적인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양의 연료를 그 비행기 안에 채워야 됩니다. 먼 거리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양의 그 연료를 그 비행기 안에다 채워야 됩니다. 만일 비행기의 연료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 비행기는 가다가 다시금 회항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에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불시착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추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태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요 교회는 가다가 추락을 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태울 때 이 교회가 더욱더 힘있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거기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좀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이 그날,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 이제 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보면요, 무슨 연합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잘 모이지 않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에는 기도원마다 많은 성도들로 꽉꽉 찼는데 지금은 기도원도 너무나 텅텅 빈다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적인 일, 육적인 일, 먹고 마시는 일, 자신을 꾸미는 일, 이런 일에는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일에는 사람들이 점점 관심을 갖지 않고 점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바쁘니까,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해봐요. 친구들 만나서 먹을 거 먹고, 예, 자기를 꾸미는 일, 그런 일에 너무나도 분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일에는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모이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안 돼도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뉴송 예배 어떻게 쓰든지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강을 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개강하는데 개강하고 또 바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바쁘니까 내일 중요한 레포트를 내야 되니까 또 내가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꾸만 이렇게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이 모이는 일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서 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이 모이는 일에는 절대로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이 마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분리시키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마귀는요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가정을 분리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분리시키는 또 사회를 분리시키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소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고 시험을 주고 예, 이런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또 영적인 권위에 자꾸만 도전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 전도사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분들 지도 가르치는 리더들에게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꾸만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자꾸만 나눠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분열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교회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척하면서 거기서 많은 직분도 맡으면서 임원도 되고 또 중요한 직분도 맡으면서 그 교회를 점점점 나누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절대로 이런 잘못된 거에 오염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걸 끊어야 돼요. 자꾸만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꾸만 그것을 듣다 보면은 나도 거기에 오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대학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학부에 굉장히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출 때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중 있게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걸 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대학부가 우리 대학부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이 사회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보면요 얼마나 서로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사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의 또 배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정치적인 성향도 너무나 달랐어요.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 안에 굉장히 너무나 서로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예?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그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 안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저 제자들이 정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부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2명이 모여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1,000명이 넘는 우리 대학부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 안에도 다양한 많은 또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를 또 차별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를 어떤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좀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 줄 때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는 항상 앞에 서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교회가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앞에 서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당장 목사님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대학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의 또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분들은 영적인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요 누구를 쓰러뜨리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리더 한 사람만 무너지면요 그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리더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대학부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들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보면은 개성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개성공단. 그 개성공단에 우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이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성공단에는요 또 개성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많은 직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교회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0월 우리 16일 새벽 5시 17분입니다. 예,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개성교회 이제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나면서 엄청난 이제 벼락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 교회 건물 위에 불기둥이 한참 동안을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은 한 이제 소방서 이제 직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예, 지금 저 불기둥이 지금 내려와 있죠? 예, 그 밑에가 바로 지금 옆에 작게 사진이 있는데 저 개성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 소방관이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저거 지금 벼락이 떨어진 줄 알고 그 교회를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지금 괜찮냐고 혹시 불이 나지 않았냐고 화재가 나지 않았냐고 막 이제 물은 거예요. 너무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저 불기둥이 굉장히 오랫동안을 저렇게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간에는요 그 개성교회에 모였던 그 많은 우리 한국의 그 직원들 성도들이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남북의 평화의 정착과 또 개성공단의 또 발전을 위해서 40일 동안을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뭐 구약이나 또 사도행전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모이는 이제 특별한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집회가 있습니까? 예,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있어요. 3월 특별 새벽 집회. 예, 9월에도 이제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른들을 대신방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특별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응답 받은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 때는요, 이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주로 많이 듣고 또 끝나자마자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 빨리빨리 또 이렇게 자리를 비워주고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그러는데도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집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장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집회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집회를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과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많은 문제들, 오랫동안 정말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묻고 있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세요. 이제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또 개강하잖아요. 개강할 때 얼마나 캠퍼스에서 많은 또 저항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또 뉴송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은 또 이제 캠퍼스에 나가면은 그 은혜를 또 막 쏟을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다시금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시고 강한 군사로서 담대하게 캠퍼스에 나가서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함께 모여서 같이 막 청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배동 골목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캠퍼스에 나아가서 캠퍼스를 막 청소하고 함께 기도 그 시계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캠퍼스에도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이번 집회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뉴송 예배도 우리가 정말 빠지지 않고 이 예배를 늘 참석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예,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려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당장 목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학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리더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시간에 같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기도 제목을 나눌 시간은 없지만은 정말 그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지금 손잡고 있는 형제 자매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앞으로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에 옆에 분들 양옆에 있는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성령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시고 마음의 소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캠퍼스와 그들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행동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에 잘 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고 성령의 불꽃이 나의 구원 그대를 내려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대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들고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 옆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한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분열이 심합니다. 나뉘어짐이 심합니다. 사회도 분열되어 있고 교회도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 가정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원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영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번 집회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번 집회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성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당회장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역의 칠갑자를 더하여 주시오며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번 집회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우리 대학부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모든 인생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